왜 이러냐. 뭐 옛날엔 살았나?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. 전혀 할 수 없는데? 네,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오랜만에 레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네, 레고 10307 에펠탑, 에펠타워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뭐 거대거대한 녀석. 거의 레고 통틀어서 가장 네, 큰 녀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제품입니다. 이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오픈했었던 거기서 이제 제가 구입을 했고 또 레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나니까 또 선물로 또 한 채를 주셨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채가 됐다. 뭐 요거 자랑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나 더 올려놔 봤습니다. 사실 이 친구는 네 정말 엄청나게 큰 친구이기 때문에 조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. 이게 뭐 가장 네 확실한 얘기인 것 같고 지인분들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조립을 해도 네 시간이 꽤나 걸렸던 모델 되겠습니다. 원래는 레고 에펠 타워가 예전에 나왔었어요. 그 친구도 프리미엄이 꽤나 붙었는데 원래 정가는 한 29만원? 네, 30만원이 안 됐는데 네, 뭐 두세 배씩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근데 이제는 이 리뉴얼. 그냥 단순 리뉴얼이 아니죠. 엄청나게 더 뻥튀기 돼서 나왔습니다. 그 10181이 3428피스라면 이 친구는 11피스 되겠습니다. 그리고 높이 자체도 굉장히 더 커졌어요. 10181이 108cm라면 이 친구는 150cm 가까운 149cm입니다. 그러니까 뭐 부품수도 뭐 2.5배 정도 뻥튀기가 됐고 크기도 41cm나 더 늘어난 이 엄청난 녀석. 58인치인데 네, 넓이도 무려 57cm입니다. 실제 크기가 300m가 넘죠. 알렉산드로 귀스타프 에펠이 만든 1987년에 착공해서 1989년에 준공한 이 에펠탑. 이게 이제 1889년 이후로 그죠? 한 20, 30년 정도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. 예, 나무 위키에 다 나옵니다. 요즘 문제가 있어요. 예, 그때 그 우리 에펠 씨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전시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뼈대만 있는 이런 건물을 만들었는데 남겨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리의 상징이 되면서 없애는 건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전면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전면 보수를 하자니 관광 수입이 줄잖아요. 사실 파리는 그냥 에펠탑 보러 가는 게 정설인데 그렇죠? 그래서 부식되고 전면 보수가 필요한 네, 그런 에펠탑 되겠습니다. 사실 파리 안 가봐서 예, 실물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. 조립은 된 상태고요. 일단은 박스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. 전면은 지금 에펠타워가 바닥부터 위까지 네, 조립은 이렇게 한 권 네, 바닥 그다음에 여기 1층 2권 그리고 여기 이제 3층 네, 3권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.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레고 바닥면부터 지금 뭐 1층에서 2층 요 사이 정도가 보여지고요. 이쪽 보시면은 이제 꼭대기 쭉 올라가서 좀 잘렸죠? 요 잘린 부분은 여기에 네 어마어마하죠. 자 이 어마어마한 친구 지금부터 실물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뭐 예, 일단은 화장실 뷰 네, 사과 말씀드리고요. 보시면 이렇게 바닥 크게 들어가 있고 네, 2층, 3층 꼭대기 이렇게 뭐 크게는 4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. 사실 조금 이제 이동하시고 그럴 때는 다섯 등분까지 돼요. 2 곱하기 2 타일 브릭들을 고정을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 해서 요 네 개를 또 뽑아주면요. 얘까지 이렇게 5 등분까지도 되고 네, 이동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동안에 뭐 파손은 없었고 물론 뭐 각도 조절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세세하게 하나씩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. 자, 아무튼 보여드릴게요. 지금 크게 밑에 바닥면부터 해서 아치해서 올라오고요. 이 친구가 여기로 올라옵니다. 네, 보시면 꽤나 견고합니다. 아무튼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꼭대기까지도 올라가서 전망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래요. 송전탑 좀 뻥튀기한 것 같기도 하고 예, 어떻게 보면은 조명으로 많이 커버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되고요. 이게 딱딱 맞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네, 조립하는 재미는 단순 반복이긴 하지만 어?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된다고? 뭐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맞춰야 돼요. 맞춰서 이대로 계속 쌓아 올려주고요. 타일 브릭 두 개로 고정을 해줍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또 꽂아주고요. 이게 살짝 약해요. 네, 여기 빨간색 원형 타일 브릭이랑 이걸로만 딱 꽂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
해서 뭔가 조금 더 고정할 것들을 이제 붙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회색 브릭으로 말이죠. 자, 올려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전체적으로 탑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뮤지엄에다가 전시하기에는 전시 효과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집에도 전시하기도 꽤나 괜찮아요. 높이만 높기 때문에 비행기 같은 거, 밀팔 특히 이런 거는 옆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러냐. 다시 할게요. 밀팔 같은 경우는 그죠.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시하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모듈러 4개 정도 붙여놓은 사이즈 정도밖에 면적이 되지 않아요. 높이만 높잖아요. 그래서 집에다가 어디에 한 곳에 뭐 두면 꽤나 멋진 전시가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놔도 예쁘지만 여기다가 이제 조명 작업까지 하면 진짜 끝장나는 것 같고요.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바닥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뭐 올라가는 입구인 것 같아요. 제가 듣기로는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. 계단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까요?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. 티켓 판매 부스가 한 모퉁이에 이렇게 두 군데씩 해서 총 8군데가 있네요. 진짜 실제 그 에펠탑을 고증했는지는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.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. 좀 계속 안 가봤다 얘기하는 거는. 사진으로 봤는데 티켓 부스가 노란색이더라고요. 네, 그런 노란색은 여기서도 표현을 해줬고 아래 유리문은 클리어 부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단순히 이제 네, 에펠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, 안에 엘리베이터도 또 구현을 해놨습니다. 빨간색 엘리베이터가 두 개, 네, 노란색 엘리베이터가 두 개 이렇게 네 모퉁이에서 엘리베이터가 또 표현까지 해줬습니다. 공원이잖아요, 그쪽이. 근데 제가 그 실제 사진들 구글맵이나 이런 걸로 보니까 이 바닥은 네, 고증과는 좀 다르다. 조금 재밌는 건 이런 나무들 빛이 한쪽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쪽으로만 그죠 약간 연한 나무가 좀 잎이 나뭇잎이 조금 바랜 느낌,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진한 느낌, 벤치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이 곱하기 1 타일 브릭으로 네,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줬고요. 네, 2층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사실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두 개, 위에 엘리베이터 두 개 또 표현해줬어요.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작은데 노란색, 빨간색으로 네, 또 엘리베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위에 올라가면서까지의 이 뭐 조립 과정들 마냥 재밌지만은 않았다. 위에서부터 이 클립 부품을 이렇게 써가지고 각도를 조금 이렇게 맞춰놨잖아요.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구형 에펠탑하고는 또 조금의 그 조립 느낌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.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. 네, 부품 수도 차이가 나니까요. 기존에 이제 레고의 조립 방식과는 이제 완전히 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10181 구형 보시면은 원래 이제 클래식하게 레고 그 부품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잖아요. 역경사 브릭 해서 아치를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안으로 넣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그런 부품들 거의 없이 작은 부분들 보시면 이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 클립에서는 하나 더 이렇게 붙입니다. 그죠? 붙여서 조금 더 넓게 보여주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은 네, 이렇게 X자 모양도 조금 더 넓은 걸 써서 이렇게 또 바꿔주고 그래서 뭐 이 첨탑 자체가 조금씩 좁아지면서 네, 요 클립들도 조금씩 좁게 만들어주는 것들 표현은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요. 자, 위에 첨탑 부분도 좀 다릅니다. 이 지붕 자체도 보시면은 네, 부품 자체를 아예 그죠? 네, 요 라운드 브릭을 썼죠. 원래는 경사 브릭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좀 클래식한 조립 방식이었다면 요게 또 좀 바뀐 부분이고요. 위에도 보시면 또 신부품을 좀 써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는데 네, 요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발전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요 이제 클립들 그죠? 자유도가 좀 높아요. 일일이 요렇게 각도 조절을 예쁘게 조금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저희가 이 에펠탑 요 사면은 줬던 그 에펠의 방이 있잖아요. 그 에펠의 방이 다른 데 사는 방이지 않을까요? 뭐 샌드강 근처 뭐 골목 한 2번가 뭐 이런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옛날에 살았나? 아무튼 이쪽에 좀 궁금한 점. 네, 저도 여기 지금 보면 아마 전망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전망대로 표현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좀 클리어 부품 2 곱하기 1 브릭을 넣었어요. 그래서 아마 여기서 네, 파리의 전경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 네 군데가 에펠탑 네, 전망대라고 뭐 보시면
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치를 그죠? 이렇게 표현해 준 것들이 다 소세지예요. 네, 소세지 부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레고의 설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? 네,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이제 쌓아 올리는 방식의 그 조립을 선호하시는 이제 올드 레고 팬들에게는 네, 요게 조금 너무 이제 신문물 느낌은 조금 있죠. 10181은 좀 클래식한 맛이 있고요. 이 리뉴얼 심판은 완벽하게 에펠탑의 모습을 복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좀 아쉬운 건 1x1 그 클립 부품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여기 게이트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남아있어요. 그래서 레고 자체가 옛날에는 사실 그런 불량률도 없고 네, 품질 자체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약간 그런 뭐 사출색이라든지 그쵸?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좀 보였고 이 부분에는 이제 얼룩덜룩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게이트 자국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.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? 아! 지렸다. 초대형 레고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실물 한번 또 보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좀 멀다 하시는 분들은 네, 근처 레고 스토어 가시면은 몇 군데는 네, 요 에펠타워 전시한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